단호 이글스 두 팀 간의 맞대결이 이곳 수원 KT 위즈파크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단호 이글스의 타선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KT의 선발 투수는 쿠에바스 선수입니다. 1회 초 단호 이글스의 공격입니다. 단호의 공격은 선두타자 이진영 선수입니다. 한 개의 홈런, 6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멈췄고 이글스가 몸을 날렸습니다. 베이스 직접 찍으면서 원아웃. 좋은 수비예요. 이런 수비 펼쳐지면 투수는 정말 힘이 납니다. 2번 타자 정은원 선수입니다. 시즌 2할 4푼 5리, 3개의 홈런, 13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들어옵니다. 제가 페스토벌이 굉장히 좋죠. 스트라이크 들어오면서 스트라이크 2. 지금 초구, 2구 모두 빠른 공을 던져주고 있는데 중견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투수가 지금 나쁜 공을 던진 게 아닌데 컨택이 너무나도 완벽했습니다. 3번 타자 노시환 선수입니다. 시즌 3할 1푼 2리, 4개의 홈런, 7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는 스트라이크. 초구부터 빠른 공으로 전달이 됩니다. 멈췄고 스트라이크 존 들어옵니다. 스트라이크 2. 일단은 빠른 공 두 개로 카운트를 유리하게 잡았습니다. 몸쪽에 들어옵니다. 네. 경기 초반부터 페스티벌 비율을 상당히 많이 가져가고 있어요. 4번 타자 최은성 선수입니다. 시즌 3할 4할이, 두 개의 홈런, 9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루스 쪽으로 가는데요. 일루스 잡았고요. 3아웃 1회 말로 갑니다. KTVG의 타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한화의 선발 투수는 산체스 선수입니다. 1회 말 KTVG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입니다. 김민혁 선수입니다. 시즌 3할 4푼 2개의 홈런, 7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렸습니다. 파울. 참기 매우 까다로운 코스로 들어왔습니다. 2구를 잡아당겼습니다. 우익수. 우익수가 잡아내면서 원아웃. 타석에는 김상수 선수입니다. 시즌 3할 9푼 2리, 초구입니다. 초구의 스윙 크게 돌려봤습니다. 볼이 굉장히 묵직하게 들어간다는 느낌이에요. 스윙 스트라이크 2. 일단 카운트를 유리하게 잡았습니다. 스윙 3지. 아, 결국은 유인구의 배트가 나가네요. 타석의 3번 타자 알포드 선수입니다. 시즌 3할 1푼 1리, 2개의 홈런, 5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간 먹힌 타구인데요. 유격수가 뒤로 물러납니다. 유격수가 처리합니다. 2회 초로 가겠습니다. 2회 초 단호 이글스의 공격입니다. 단호의 공격은 선두 타자 김인환 선수입니다. 시즌 2할 8푼 6리, 5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트라이크 들어옵니다. 아, 지금도 페스트볼에 힘이 느껴집니다. 스트라이크 하나 더 들어옵니다. 스트라이크 2. 그만큼 투수의 구위가 좋다고 봐야 해요. 지금도 한복판으로 들어간 공이거든요. 타석의 6번 타자 최재훈 선수입니다. 시즌 3할 7푼 8리, 1개의 홈런, 10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부터 배트 나갔습니다. 파울. 원아웃, 주자는 없습니다. 스트라이크 정확하게 찔러넣습니다. 스트라이크 2. 낮게 제구가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루킹 스트라이크 아웃. 두 타자 연속 삼진입니다. 아, 오늘 투수 집중력이 대단합니다. 어느 공 하나 그냥 던지는 공이 없어요. 7번 타자 등번호 3번 선수입니다. 한 개의 홈런, 5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 돌지 않았습니다. 2구 맞겠습니다. 바깥쪽에 스트라이크입니다. 스트라이크 2. 지금 굉장히 좋은 포지션 패스트볼이 들어왔습니다. 3루수 1루의 송구. 3아웃. 양팀 점수 없습니다. 공수교대 2회 말 KTVG의 공격입니다. 이번 이닝 선두 타자입니다. 박병호 선수입니다. 시즌 4할 7푼 9리, 6개의 홈런, 7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좌측인데요. 좌익수 라인 안쪽에 떨어집니다. 첫 타석에서 안타 때리고 나갑니다. 5번 타자 강성호 선수입니다. 시즌 4할 7푼 7리, 11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뒷뜸을 맞습니다. 승리
2구 타격. 중견수가 앞쪽으로 달려나오는데 안타입니다. 1루 주자는 3루까지. 1루 주자 3루에 멈춥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6번 타자 황재균 선수입니다. 시즌 3할 2푼 6리 2개의 홈런 6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익수가 잡았고요. 3루 주자 태극. 3루 주자 여유있게 홈까지. 타석의 7번 타자 윤상철 선수입니다. 초구 갑니다. 초구는 허쥐. 멈쪽 떨어지는 변화구 스트라이크 한 구째. 바깥쪽 공의 스윙 삼진 아웃. 지금은 절대적으로 불리한 카운트에서 자기 스윙을 제대로 가져가지 못했어요. 8번 타자 박경주 선수입니다. 시즌 3할 7푼 초구 돌려봅니다. 핫스윙 2루수 쪽으로 가는데요. 2루수 잡았습니다. 3아웃이었습니다. 스코어는 1대0 한 점차 KT가 앞서고 있습니다. 3회 초로 가겠습니다. 3회 초 아마이비스의 공격입니다. 아마의 공격은 선두 타자 문현빈 선수입니다. 시즌 4할 7푼 6리 3개의 홈런 8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는 바깥쪽 2구 맞겠습니다. 좌측으로 높게 떴습니다. 좌익수가 잡겠다는 신호. 좌익수가 잡아내면서 원아웃. 9번 타자 이도윤 선수입니다. 시즌 3할 5푼 9리 1개의 홈런 초구입니다. 밀어친 타구 파울입니다. 원아웃 주자는 없습니다. 스트라이크 들어오면서 스트라이크 2 3구 맞겠습니다. 들어옵니다. 3진. 오늘 패스트볼 타율이 높습니다. 이제 타순이 한 바퀴 돌았고 1번 타자 이진영 선수입니다. 초구 보겠습니다. 멈쪽 스트라이크 꽂아넣네요. 2구 맞겠습니다. 스트라이크 정확하게 찔러넣습니다. 3구 기다립니다. 3구 때립니다. 2루수 잡았고요. 3아웃 됐습니다. 지금은 도타자 모두 3구 승부입니다. 그대로 1대0 KT가 앞서고 있습니다. 공수 교대합니다. 3회 말 KTBG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9번 타자 배정대 선수입니다. 시즌 3할 2리 2개의 홈런 9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트라이크입니다. 2구 맞겠습니다. 노볼 투 스트라이크 유리하게 카운트 가져갑니다. 스윙 삼진 아웃. 장타를 뽑아낼 수 있는 타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배터리가 과감한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이 통했습니다. 타순 한 바퀴 돌았습니다. 1번 타자 김민혁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구익수 준공이었습니다. 이번에 멈쪽 빠른 공을 붙여봤습니다. 스트라이크 2 바깥쪽에 스윙 3진. 탈삼진 오늘 4개째입니다. 타석에 김상수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3진으로 물러났습니다. 좌측으로 쏘아올린 타구 좌측에 안타입니다. 타구 확인하면서 2루까지. 타자 주자 2루에서 3번 타자 알포드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유격수 등공이었습니다. 투수 정면 투수 1루 송구 아웃. 그대로 1대0 KT가 앞서고 있습니다. 4회 초로 가겠습니다. 4회 말 KTBG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입니다. 박병호 선수입니다. 때려냅니다. 우중간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지금은 한복판 너무나 정직한 공이었고 이걸 또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중간을 그대로 꿰뚫는 타구가 됐습니다. 타석의 5번 타자 강성호 선수입니다. 초구 살짝 반맞은 타구 중견수. 중견수가 잡았고요. 1호 주자 태겁. 타석의 6번 타자 황재균 선수입니다. 큰 거보단 어떻게든 배트에 맞춰야 된다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요 잡아당겼습니다. 유격 투아웃 홈으로 옵니다. 7번 타자 문상철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3진으로 물러났습니다. 우측으로 높게 떴습니다. 우익수
우익수가 내려와서 잡았습니다. 스코어는 2대0 9점차 KT가 앞서고 있습니다. 5회 초로 가겠습니다. 5회 초 한화이글스의 공격입니다. 아직까지 점수 올리지 못하고 있는 한화이글스입니다. 한화의 공격은 선두 타자 최재훈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는 삼진이었습니다. 멈춰 코스 스트라이크 존 들어옵니다. 2구 맞겠습니다. 2구는 헛스윙입니다. 스트라이크 2 3구 맞겠습니다. 스윙 삼진 탈삼진 오늘 6개입니다. 지금은 자신감이 확실히 올랐죠. 빠른 공 3개로 아웃카운트를 잡고 있습니다. 타석의 7번 타자 등번호 3번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3루 쪽 땅볼이었습니다. 백 돌지 않았습니다. 2구 맞겠습니다. 바깥쪽 스트라이크 꽂아넣네요. 스트라이크 2 3구를 때렸습니다. 좌익수 3구 파울입니다. 오늘 타격 타이밍을 보니까 썩 좋은 컨디션은 아닙니다. 들어옵니다. 3진 두 타자 연속 3진. 지금은 하나 정도 도망가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곧바로 들어왔습니다. 타석의 8번 타자 문현빈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좌익수 뜬공이었습니다. 초구는 헛스윙입니다. 2구 맞겠습니다. 스트라이크 정확하게 찔러넣습니다. 스트라이크 2 3구는 파울 투아웃 주자는 없습니다. 4구를 때렸습니다. 계속해서 파울입니다. 마운드에는 쿠에바스 선수입니다. 5회까지 잘 막아주고 있어요. 루킹 스트라이크 아웃. 볼이 빠른데 저렇게 제구까지 된다고 한다면 타자들이 고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코어는 2대0 2점차 KT가 앞서고 있습니다. 5회 말로 갑니다. 5회 말 KTBG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8번 타자 박경수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2루 쪽 땅볼이었습니다. 유격 정면! 유격수가 잡았습니다. 1루에서 아웃, 원아웃 됐습니다. 9번 타자 배정대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3진으로 물러났습니다. 변화구 타격 1루수가 몸을 날렸습니다. 베이스 직접 찍으면서 투아웃 됐습니다. 타석의 1번 타자 김민혁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뜬공, 두 번째 타석에서 3진으로 물러났습니다. 바깥쪽 공을 때렸습니다. 유격 잡았고요. 1루에서 아웃됩니다. 오늘 처음으로 3자 목표를 만들어내네요. 스코어는 2대0 2점차 KT가 앞서고 있습니다. 6회 초로 가겠습니다. 6회 말 KTBG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2번 타자 김상수 선수입니다. 앞선 타석에서는 2루타가 있었습니다. 1루수 정면! 1루수가 잡았습니다. 타자 주자 처리합니다. 한 점차 승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다음 타자는 알포드 선수입니다. 투수키 넘겼고요. 중견수 앞에 떨어집니다. 원아웃 이후에 타자가 출루합니다. 타석의 4번 타자 박병호 선수입니다. 직전 타석에 2루타가 있었습니다. 보고 보겠습니다. 높은 공 때립니다. 파울입니다. 2구를 잡아당겼습니다. 유격수가 잡아서 그 사이에 주자는 2루. 득점권 상황에서 타석의 5번 타자 강성호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입니다. 초구입니다. 오른쪽 땄습니다. 애매한 지점인데요. 안타가 됩니다. 빗맞은 타구였는데 정말 오묘한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자, 묘한 타구예요. KT 위즈가 한 점을 더 추가합니다. 점수는 3대1. 6번 타자 황재균 선수입니다. 보고 보겠습니다. 오른쪽 갑니다. 빼옵니다. 타석에 들어설 때부터 체인지업을 완전히 노리고 들어왔어요. 1루 주자 3루에 멈춥니다. 주자는 3루 2루가 되었습니다. 한복판의 공이었거든요. 지금은요. 투수의 실투를 놓치지 않고 장타를 만들어냅니다. 자, 득점 찬스에서 점수를 더 뽑을 수 있을까요? 7번 타자 문상철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삼진, 두 번째 타석에서 뜬공으로 물러났었습니다. 오른쪽 큰 타구 우익수로 쫓아갑니다만 봉이 넘어갑니다. 3런 홈런 시즌 2호 홈런. 맞는 순간 100% 넘어갔다고 판단할 수 있는 정말 훌쩍 넘어간 타구예요.
벨트 위즈가 석점을 더 추가합니다. 점수는 6대1. KT 위즈가 4타자 연속 안타를 만들 수 있을지 타석의 8번 타자 박경수 선수입니다.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타석 모두 땅볼로 물러났습니다. 2루 땅볼, 2루수, 1루 송구, 3아웃. 스코어는 6대1. KT가 앞서고 있습니다. 7회 초로 가겠습니다. 교체하네요. 7회 말 KT 위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배정대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삼진, 두 번째 타석에서 땅볼로 물러났습니다. 뒷꿈을 맞습니다. 2구 맞겠습니다. 2구! 좌측에 안타입니다. 펜스까지 갑니다. 선두 타자가 출루합니다. 1번 타자 김민혁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무안타. 투구 보겠습니다. 떨어지는 공을 때려냈습니다. 안타입니다. 연속 안타가 나오는 KT 위즈. 1루 주자 3루. 1루 주자 3루에 멈춥니다. 주자는 3루 구루가 됐습니다. 2번 타자 김상수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입니다. 타임이 요청됐어요. 경기 계속됩니다. 왼쪽으로 갑니다. 좌익수. 좌익수가 잡았고요. 3루 주자 태극. 3루 주자를 불러드립니다. 추가 득점 찬스의 KT 위즈. 타석의 3번 타자 알포드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1루수! 1루 송구. 투아웃 됐습니다. 주자는 3루가 됐습니다. 자, 득점 찬스에서 점수를 더 뽑을 수 있을까요? 타석의 4번 타자 박병호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2안타. 1루수 방향으로 빠져나갑니다. 안타입니다. 3루 주자 홈으로 들어옵니다. KT 위즈가 한 점을 더 추가합니다. 점수는 8대1. 5번 타자 강성우 선수입니다. 두 개의 안타, 타점도 하나 있습니다. 공 뒤로 빠집니다. 그 사이 1루 주자는 2루로. 투아웃, 주자는 2루입니다. 유격수 쪽으로 가는데요. 유격수! 3아웃 됐습니다. 스코어는 8대1. KT가 앞서고 있습니다. 8회 초로 가겠습니다. 8회 초 MLBC의 공격입니다. MR 공격은 선두 타자 문현빈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뜬 공, 두 번째 타석에서 삼진으로 물러났습니다. 스트라이크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스트라이크 투. 제구가 오늘 완벽하죠. 본인이 원하는 코스로 완벽하게 제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베이스 직접 찍으면서 원아웃. 타석의 9번 타자 이도윤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좌중간 쪽입니다. 좌중간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타석의 1번 타자 이진영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무안타. 초구 갑니다. 스트라이크 들어옵니다. 스트라이크 하나 더 들어옵니다.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3구 삼진. 탈삼진 오늘 10개째입니다. 본인 공에 자신이 있으니까 이리저리 빼지도 않죠. 타석의 2번 타자 정은원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입니다. 왼쪽 밀었습니다. 3루수! 3아웃. 스코어는 8대1. KT가 앞서고 있습니다. 8회 말로 갑니다. 8회 말 KT 위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6번 타자 황재균 선수입니다. 직전 타석에서 2루타가 있었습니다. 초구 때립니다. 안타합니다. 선두 타자가 안타치고 나가는 KT 위즈입니다. 타석의 7번 타자 임상철 선수입니다. 직전 타석에서 석점짜리 홈런을 쏘아 올렸습니다. 경찰 코스. 2루수가 잡아서 6역수 거쳐서 그리고 1루까지 더블 플레이. 8번 타자 박경수 선수입니다. 오늘은 안타가 없습니다. 높게 뜹니다. 우익수. 우익수 처리하면서 3아웃 됐습니다. 스코어는 8대1. KT가 앞서고 있습니다. 9회 초로 가겠습니다. 9회 초 MLBC의 공격입니다. MR 공격은 선두 타자 노시환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 1루 땅볼. 1루수 잡았습니다. 베이스 직접 찍으면서 원아웃. 4번 타자 최은성 선수입니다. 오늘은 안타가 없습니다.
2구의 스윙 크게 돌려봤습니다. 2구 맞겠습니다. 2구 헛스윙 스트라이크 2. 3구 맞겠습니다. 3구를 잡아당겼습니다. 베스타구를 잘 처리했어요. 투아웃 됐습니다. 다석의 5번 타자 김인환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입니다. 떴어요. 좌익수 파울. 투아웃 주자는 없습니다. 좌측인데요. 좌익수 파울. 2구 파울입니다. 마운드에는 쿠에바스 선수입니다. 3구 우측에 안타합니다. 이렇게 잘 맞는 선수 앞에 주자가 없어서 좀 아쉬운데요. 다석의 6번 타자 최재훈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무안타. 낮은 공에 빼돌아갔습니다. 109째 던집니다. 몸쪽 공 밀어냈습니다. 따라가는데요. 묘한 지점 라인 안쪽에 떨어집니다. 지금은 볼배압의 변화가 조금은 피로해 보입니다. 7번 타자 김번호 3번 선수입니다. 오늘은 안타가 없습니다. 초구 빼 돌지 않았습니다. 스트라이크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스트라이크 2 놓쳤죠. 지금은요 무조건 반응을 보였어야 되는데요. 3루스 아웃. 타자 주자 처리합니다. 오늘 경기 KT 위즈가 승리했다는 소식과 함께 중계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